오늘은 외국인 게스트를 모셨어요. Hello, my name's Brittany. I'm from Australia. 호주에서 온 브리트니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국에 방문이 처음이신 거고? 세 번째? It's your first time visiting here, right? 네. 일단 오늘 머리를 도와드릴 건데 혹시 지금 호주에서는 유행하는 머리가 어떤 머리예요? Having long hair but like half up, half down. 아, 반묶음으로. 그러면은 지금 호주에서는 거의 뭐 긴 머리가 그 유행인 거네요? Long hair, not short hair. 지금 머리 길이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머리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모질은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모량은 좀 있긴 한데 위에가 조금 더 가느다란 것 같아요. 머리를 감고 나서 전체적으로 푸샵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을 임할 건데 자, 샴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호주에서 앞머리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개인적인. 네, 남자요. Depends if it suits their face. 얼굴에 따라서, 생김새에 따라서. 아, 생김새 따라서? 아, 그렇구나. 호주에서도 손상을 주는 화학적인 펌보다는 커트를 더 많이 하고 손질을 집에 가서 많이 하는 타입인 거죠. It's mainly just cut and trim. The perming like older people do it. But like not to the extent here. Here it's like 8 in 10 people whereas in Australia it's like 3 in 10.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한국은 사실 펌에 대한 의존이 좀 높거든요. 보시면은 머리가 곱슬기가 좀 있고요. 지금 머리카락에 물이 묻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커트할 거라서 수분기를 남겨놨거든요. 그러면은 정리해서 머리 길이를 8cm까지 자를 수 있고 그리고 층을 내는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아 그러면 층을 좀 내도 괜찮다. 지금 정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가르마가 지금 조금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앞머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가운데 가르마로 바꿔주고 커트가 들어갈게요. 오랫동안 또 이제 왼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머리가 좀 살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이 죽어서 드라이를 하실 때는 왼쪽을 더 많이 볼륨을 주셔야 모양이 밸런스가 맞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자, 머리 길이를 자르겠습니다. 모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커트가 한 번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길이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기엔 되게 대충 잘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렇게 잘라요, 여러분들, 실제로요. 걱정하시면 안 돼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여러분들 느낌. 머리가 여러분들 많이 가늘면은요 길면 길수록 많이 처지고 위에가 죽어요. 그 머리를 길게 되면 드라이 손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죠 저희가. 자 이제 이쯤 돼서 항상 여쭤보는 게 있죠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커트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호주 달러로 50이니까 42,000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 머리를 조금 가볍게 살짝 해볼게요. 자연 곱슬이 너무 예뻐서 많이 건들 건 없을 것 같고요. 머리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끝쪽만 살짝 가볍게만 쳐볼게요. 오히려 너무 깊게 틴닝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머리 묶었을 때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여자분들한테 엄청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오셨는데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벌써 자기 마음 들어서 그럴 것 같다. 어우, 진짜요? 헐. 감동. 한국에서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있어요? 방탄소년단. 완전 페이스. 아 진짜요? 머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일수록 조금 길어지는 스타일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아니라 앞머리를 선혜쌤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바로 진행할게요. 네 지금 원하시는 앞머리가 따로 있거든요. 되게 느낌이 어때요? 인형 같아요. 그쵸? 이 롤빗을 흔들어주면서 바람을 넣고 모양을 잡아준다 뿌리를.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 머리가 좀 곱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르고 나면은 조금 곱슬곱슬할 것 같아요. 앞머리 있는 것도 예쁘신 것 같은데? 와 예뻐. 지금 이제 애교 머리를 만드는 작업이고요. 진짜 근데 벌써 헤어스타일이 거의 한국 스타일이 됐어요. 우와
오늘 반묶음 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반묶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살짝? 네네. 얼마 안 걸리죠? 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머리가 이렇게 조금 곱슬곱슬하고 날려가지고 이것만 정리하고요. 반묶음을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머리의 푸시시함을 오일로 한번 잡아줄게요. 안에도 잘 골고루 발라주시고. 자, 오늘은 반묶음까지 해볼 건데요. 반묶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은근 많은데 어려워서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빗질 하고 귀 위에 있죠? 네. 거기서부터 쓱 하고 쓱 하고. 아까 귀가 중심이 되는 거겠네요? 아, 네, 귀 위쪽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살짝 펴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한 3cm 내려온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떨어지네요. 풍성하게 떨어지네요. 이 상태에서 나서 그때 저 하나로 머리 묶었을 때 기억나요?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빼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지금 이게 옆모습이거든요. 지금 이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보여요. 네, 고데기 살짝만 해서 끝쪽을 말아볼게요. 자, 반묶음한 머리 위에도 말아줍니다. 훨씬 예쁜데요? 그쵸? 밋밋하지 않고. 끝! 피니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너무 예쁘게 마무리했고요. 마무리 혹시 인사만 영어로라도 간단하게. I'm sorry. 사진 찍을게요.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